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학 의사 닥터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다룰 주제는 가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재보면 양팔의 혈압이 다른 경우가 있죠. 특히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팔의 혈압 차이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진료할 때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보통 대부분은 이제 한쪽만 재는 경우가 많은데 양팔 혈압을 재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양팔 혈압은 간단하게 말해서 혈관순환이나 심장 같은 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양팔 혈압의 차이가 나는 건 한쪽 팔로 가는 혈관, 동맥이 가늘어졌다는 의미거든요. 동맥경화가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있으면 한 팔로 가는 혈류량이 주니까 당연히 혈압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압력이니까 혈압은. 그래서 실제로 뇌에 가는 혈류가 부족해서 뇌졸중에 걸린 분들에게 양팔 혈압이 다르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흔한 편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서 부정맥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몸의 양쪽으로 피를 균등하게 보내지 못할 때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정맥 때도 양팔 혈압 차이가 나고 두꺼워진 심근 비대일 때도 혈압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양쪽 팔의 혈압 차이가 한 15 정도가 넘어가면 이렇게 좀 더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10 정도 이상만 차이가 나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자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논문에서 양팔 혈압이 15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말초 혈관 질환 가능성이 한 2배, 심근경색증 발생 증가, 뇌졸중 발병 확률이 증가되는데 이거는 한 20개 정도의 임상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말초 혈관이 막혔다는 것은 심장 뇌혈관도 막히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고요. 외국에 이제 뭐 전문가들의 조언을 읽어보니까 그냥 10 정도 미만 차이가 나면은 무시해도 무방하다. 이거는 측정 오차일 수가 있다. 쟤는 위치가 좀 높이가 틀릴 수도 있고 시간차도 있기 때문에. 근데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5가 아니라 10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20 이상 차이가 난다면 팔의 혈관 중 일부가 막혔을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팔이 아니면 신체 다른 부위에 말초 동맥 질환도 의심해야 된다. 가끔 발만 엄청 차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발에서도 혈압을 재는 경우가 있는데 말초 동맥 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발도 굉장히 차고 발의 혈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정상이면 팔과 발목에서 재는 혈압이 엇비슷하거든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말초 동맥 질환은 60세 이상에서 성인 7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좀 양쪽 혈압차가 10 이상 자꾸 난다 싶으면 의사에게 보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검사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2020년 12월 22일 날 미국 고혈압 학회진 하이퍼텐션에서 양팔의 혈압 차이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하는 연구가 게재됐는데 총 53,827명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의 한 연구팀이 심장병이 없는 3,350명, 나이는 50에서 70세 있는데 8년간 분석한 결과 혈압이 정상이라도 양팔의 혈압차가 5 이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약 2배가 높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6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양팔 혈압이 이제는 15가 아니라 10 이상만 차이가 나면 반드시 혈관질환 연문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양팔간 수축기 혈압차가 5가 올라갈 때마다 5%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5 차이가 나면 5%씩 3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도 5 이상 혈압이 양팔에 차이가 나면 올라갈 때마다 7%씩 올라갑니다. 그만큼 양팔의 수축기 혈압차가 클수록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다른 심혈관 발병 위험도 4%씩 증가합니다. 혈압이 5 차이가 날 때마다. 그리고 다른 원인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만 봐도 5만 올라가도 최대 12%까지도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체크할 때 약간의 노력을 들이더라도 양팔 모두를 차이가 나는 분들은 점검하는 게 좋겠고 국제 지침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정착이 안 되고 노력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거는 환자의 안정 상태에 따라서 혈압 측정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차이가 났다 그래서 문제를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정상인이 한두 번 정도 오류가 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근데 당뇨나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이 차이가 난다면 주의가 필요하고 정밀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팔 혈압 차이가 나는 경우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걸 좀 정리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었으면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 전부 다 심혈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